빨리 빨리. 응. 응매. 통과. 통상. 어. 자. 와. 와. 믿기지가 않고 아직도 실감이 안 나는데. 뭔가 여태까지 했던 그런 것들이, 군생활 했던 것들이 다 이제 생각이 나기도 하고,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이랑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팀에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훈련소에서 이제 축조근막염이 생겼는데 좀 무리하게 몸을 올리다 보니까 이게 더 악화됐는데, 처음에는 아 빨리 뛰고 싶다 이러다가 이제 그게 쉬는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정말 언제 뛸까, 정말 이번에는 정말 1년을 넘게 쉬고 은퇴까지 생각할 정도로 거의 자존감이 너무 바닥이었고, 다시 운동장에 돌아왔을 때 지금 힘들었던 저한테 미안하지 않게, 후회하지 않게 하자는 그런 마음을 항상 하루하루 다짐하면서 정말 힘들었는데, 재활이 그거를 그래서 이겨냈던 것 같아요, 그런 생각으로. 그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 시간 동안 너무 제가 너무 열심히 했고 마음을 너무 다 잡고 했기 때문에, 웨이트도 열심히 하고 이제 재활하면서 근육량으로만 3kg 정도를 늘리고 이제 체지방도 많이 줄이고 더 훨씬 많이 줄이고 체력 훈련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정말 피지컬적으로는 정말 정말 많이 발전했고,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저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. 너무 그래서 그 기뻤고 제 자신한테 너무 고마웠고. 정말 지기 싫었어요. 다른 경기도 간절했지만 그 경기들은 정말 손이랑 할 땐 정말 이 약 물고 정말 준비 잘 하고 나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과도 저한테는, 팀의 손한테는 안 좋지만 저한테는 좋았던 것 같아요. 친정팀이랑 하면 당연히 뭔가 제가 더 잘 있다고,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, 팬들에게도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고, 감독님께서 제가 이제 정말 잘했기 때문에 기대도 많이 하신다고 하시고, 이제 뭐 좀 약간 부담도 주시고 좀 말씀해 주시고 하시다 보니까, 가서 잘 더 잘해서 팀에 잘해서 감독님이 원하는 역할 해서 좋은 모습으로 팀에 꼭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건이야 잘 갔다 와,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었는데, 그게 벌써 정말 엊그제처럼 생생한데, 훈련소에서도 힘들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항상 버틸 수 있었던 게 팬들이 이제 편지도 써주시고 찾아와서 여기 경기장까지 상무 와서 찾아줘서 선물도 주시고 막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, 정말 그게 그 힘든 시간을 버틸 때 너무 큰 힘이 됐고, 가서 정말 팬분들께 정말 좋은 모습 볼 자신 있고 잘 준비해서 경기장에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열심히 뛰어서 팬분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빅버드에서 정말 이쁜 경기장에서 팬분들 많이 오셔서 많이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! 항상 너 뭐 아직도 400 며칠 남았냐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놀리시고, 아 너 이제 몇 프로 했냐, 하루하루 놀리는데, 이제 가면 이제 맛있는 거 하나씩 주면서 언제 시간이 갈 것 같냐, 안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놀리셨고, 뭔가 다 머리 자르니까 애가 바보가 된 것 같고, 뭔가 엄청 귀여웠는데 우리 세진이. 세진이도 저처럼 이제 멘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, 명성이 또 전주훈련 갔거든요, 상무에서. 그래서 하루 이제 밤에 봤는데,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. 아주 천천히 가지만 흘러가고 있다. 그것만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.